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식사 다들 하셨나요?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요.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바로티 김호중 씨의 첫 팬미팅 무비죠, 그대 고맙소가 연장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방송 연예가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호중 씨의 팬미팅 무비 관객수가 8만 8천명을 돌파를 하면서 2차 연장 상영을 결정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의 그대의 고맙소는 CGV 스크린엑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지난달 29일에 개봉해 지난 9일 일주일 연장을 결정한 바 있지만, 한 차례 진행된 1차 연장 상영 이후에도 뜨거운 열기 속에 찐팬분들의 간절한 성원에 힘입어 2차 연장 상영까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죠. 더 많은 분들께서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8월에 개최된 김호중 씨의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의 현장을 담은 팬미팅 무비 그대의 고맙소는 기획 단계부터 스크린 X 상영을 염두하고 제작이 됐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 팬들의 후기에도 스크린 X의 생생함이 마치 현장의 공연을 보는 것과 같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김호중 씨의 열혈 팬들로 알려진 찐팬분들은 그대의 고맙소 무비를 혼자서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인기 글로벌 아이돌 콘서트 영화에서만 목격할 수 있었던 공식 응원 도구 등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랑해요 김호중을 연호하는 등 트로트 장르도 아이돌 가요 못지않은 인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김호중 씨가 실감키했습니다. 그대의 고맙소를 관람한 김호중 씨의 팬분들은 콘서트에 가본 적 없다면서도 현장 콘서트가 아마도 이런 기분일 것 같다라며 들뜬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커뮤니티를 핫하게 만들었었던 한정판 굿즈도 시네샵 스마트 스토어에서 연장 판매가 됩니다. 또한 그대의 고맙소 스크린 X 지정 회차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굿즈 패키지도 보유 극장에 한해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국 CGV 극장에서 스크린 X 버전, 2D 일반 버전 등 두 가지 버전으로 상영이 되고 있는 그대의 고맙소 김호중 팬미팅 무비는 뜨거운 열기 속에 2차 상영이 결국 확정이 되면서 오는 11월 3일까지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극장별 상영 시간과 날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관람 전 관련 극장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연장 상영 극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GV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가 뜨거운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12시 음원 사이트를 통해 SBS 플러스 아무도 모르게 김호중의 파트너 파트 3 앨범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앨범에는 김호중 씨와 차윤승 씨가 부른 벌써 12시, 또한 백서진 씨와 부른 잊지 말아요 등이 담겼습니다. 벌써 12시와 잊지 말아요는 21일 오후 1시 50분 기준 소리바다 실시간 차트에서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하며 김호중 씨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또한 김호중 씨가 파트너와 함께 부른 노래들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SBS 뮤직 플러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벌써 12시 잊지 말아요의 녹음 현장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특히 김호중 씨는 벌써 12시 노래 당시 포인트 안무까지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까지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이후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벌써 12시는 21일 밤 기준으로 조회수 1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잊지 말아요 또한 같은 시간 기준 1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트너를 통해 김호중 씨가 선보인 벌써 12시와 잊지 말아요를 듣게 된 네티즌들은 목소리 너무 좋아요. 이런 노래도 소화를 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못하는 장르가 없는 김호중 씨입니다. 김호중님, 파트너 신의 한 수입니다. 이렇듯 많은 매력을 남겨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김호중 장르가 또 탄생했네요. 와, 화음 최고다. 시간적 여유만 있었다면 완벽한 춤까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호중님, 늦은 시간에 웃음을 주시네요. 호중님 안무 최고입니다. 김호중님, 못하는 장르가 뭔가요? 타고난 천재이신 줄만 알았더니 대단한 노력파였군요. 발랄한 곡도 잘 소화하시고 두 분의 화음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아쉽게도 아무도 모르게 김호중의 파트너는 다음 주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21일 한 매체에서 취재한 결과 SBS 플러스 아무도 모르게 김호중의 파트너는 오는 27일 방송을 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현재 4회까지 방송을 마친 상태로 5회 방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난달 29일 첫 방송을 했던 파트너는 트롯 대세 가수 김호중 씨가 일상 속 재하의 음악 고수를 찾아다니며 아무도 모르게 듀엣 파트너를 찾는 신개념 음악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김호중 씨가 입대 전까지 찍었던 프로그램으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김호중 씨는 지난달 10일에 입대를 하며 팬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파트너 촬영에 임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단시간 내에 여러 장르의 곡을 소화하면서 군백기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위해 정말 전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한 김호중 씨의 모습이 상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감동적이고 팬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또한 파트너를 통해 김호중 씨는 듀엣 파트너와 함께 부른 듀엣곡도 발매하며 독보적인 가창력과 음원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파트너의 마지막 회는 오는 27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이 됩니다. 다음 주에 종영이 된다고 하니 너무 아쉽긴 하지만 이만큼의 방송 분량을 위해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김호중 씨를 생각하면 뭉클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팬들에 대한 김호중 씨의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아우 감동적입니다. 아우 감동적이에요.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트너 국장님이 김호중 씨의 음악적 스펙트럼에 찬사를 보내 화제입니다. 지난 20일 방송된 SBS 플러스 아무도 모르게 김호중의 파트너에서는 김호중 씨의 3대 듀엣 파트너가 결정이 되었었는데요. 방송 후인 21일 파트너의 김태형 국장님은 한 매체와의 통화를 통해 김호중 씨와 예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었는데 입대가 결정되며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그래서 김호중 씨가 입대를 앞두고 스케줄을 무리하면서까지 고생해주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반인 분들 중에도 가수를 꿈꾸는 분들이 많지 않나.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재능 기부라는 생각이다. 김호중 씨가 정말 노래를 많이 해서 힘드실 거다. 선곡도 직접 하시고 상의도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투혼을 불태웠다는 생각이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김 국장님은 또한 이날 녹화에서 김호중 씨가 벌써 12시 안무를 소화한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빵 터졌었다. 혼자 하려고 하면 못했을 텐데 파트너가 있으니까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나온 것 같다. 이 부분에서도 케미가 돋보였던 것 같다 라고 덧붙여 현장의 분위기를 짐작해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김호중 씨와 노래 영재들과 만나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인데요. 김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가 입대 전 트로트만 어필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하게 시도하고 싶어 하셨다며 다음 주에는 영재들과 함께 하는데 김호중 씨가 영재들과 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도전 정신이 높은 거다. 김호중 씨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음악적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더라. 모든 장르를 소화하는 능력이 진짜 대단하다. 어린이들과의 케미도 어떨지 기대해주셔도 될 것 같다라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다음 주에 파트너 방송 여러분들 꼭 보셔야겠죠.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이벤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자님의 댓글인데요. 와우 완전 대박 완판남 호중님 모든 게 노래도 최고 외모도 인성도 최고 너무 멋져요 앞으로 쭉쭉 대박나세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긴 댓글이죠. 게다가 어제 완판을 이끌었다고 제가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자 이어서 김수선화님의 댓글입니다. 울 호중 국민 4위 보고 싶다 대박날 거야 그렇게 심성 착하고 따뜻하고 행복할 거야 호중님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근무 잘하고 오세요 하트 뿅뿅뿅 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김호중 씨 정말 항상 건강 잊지 마시고요 근무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 제가 꾸준히 팬분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어서 부산 우리가님의 댓글입니다. 호모닝 별금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저기서 우리 호중님을 위해 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든든합니다. 그러니 우리 별님 호중님 외로워 마세요.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의 주변엔 수많은 아리스 팬 여러분들, 일반 대중분들, 그리고 저희 별금별금 TV가 있지 않겠습니까? 와우, 좋습니다. 자, 이어서 조한나님의 댓글입니다. 10월 찬바람 속에 따뜻한 별금의 목소리로 호중님의 핫한 소식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완판남 호중님, 계속 갑시다. 파트너, 갈수록 흥미진진 호중님 합니다. 호중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인성 따뜻함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댓글이었죠. 자 끝으로 배외숙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 아시나요? 유튜브 구독자인 이몸 유튜브를 열면 항상 님께서 올려주신 새 소식에 기분 좋고 또 별곰님이 즐겁게 읽어주셔서 기분 좋고 그렇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늘 좋은 소식으로 기분 좋은 하루하루 만들어가요.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이 외에도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김호중 씨에 대한 좋은 소식, 선한 소식만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다들 식사하셨죠? 좋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